네, 떡국열차 2교시 시작했습니다. 아,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엽기적 살인사건 그리고 그에 해당했던 그 엽기적 또 처벌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알아볼 텐데 일단 엽기적 살인사건 지금 저희가 얼핏 기억나는 것만 해도 지금 이번에 그 수원 팔달산 그리고 오원춘 사건 네. 또 유영철 강호순 그렇죠? 네. 강호순도 있었고 지금 뭐 얼핏 생각나는 건 그 정도였던 것 네. 같아요. 또 우리 이 아장 PD님은 좀 더 예전 것도 있으시죠? 한 7, 80년대? 없어요. 그때는 없었네? 네. 그때는 엽기적 사건이 없었네? 안 찾아봤어요. 기억은 나실 거 아니에요? 그때 세대시니까. 부도... 아니, 저 그런 끔찍한 거 이런 거 생각하기도 싫어해서 기억 안 해요. 일부러? 아, 우리 정수민 교수님은 좀 기억나지 않으세요, 혹시? 아, 예, 전 초등학교 다닐 때 아주 네. 그때 끔찍한 사건이 부산 송도 토막 살인 사건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송도? 예, 그러니까 뭐냐면 하여튼 연말 이때쯤에 네. 열차였나? 열차 안에서 어떤 상자가 포장된 채로 찾아가지 않아서 얘를 네. 보니까 아, 토막이 돼 있는 거야. 근데 그게 결국 범인을 못 찾았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송도 토막 사건인가? 하여튼 그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근데 그게 진짜 너무 끔찍하게 딱 그 내리에 박혀가지고 그래 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뭐 CCTV도 없고 하니까 이건 누가 별로 못 찾았습니다. 그 참 맞다. 70년대가 왜 경찰이 왜 그 이제 의령 수류탄... 우순경 사건이라 해가지고 우순경 사건. 예, 의령의 어떤 순경이 네. 이제 평소 뭐 여러 가지 동거녀하고 그 뭐 살고 있었는데 뭐가 안 맞았는지 거의 뭐 뭡니까 하루 돌아다니면서 네. 총을 들고 돌아다닙니다. 완전. 총이요? 예, 총과 경찰, 총과 그러니까 경찰 단일 시간에 가장 많이 죽였을 걸요. 몇십 명 그때 살상했잖아요.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아~ 예. 몇십 명이라고 하지만 그냥 십수 명 이런 아니, 정도로 십수 명 넘어갑니다. 십수 명 언저리 예. 십수 명 넘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죽었죠 그때. 그래요. 그런 일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많이 사망을 시킨 거고 이건 좀 아주 끔찍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끔찍하다고 하면 대체로 살인 방법이 아주 끔찍하거나. 아니면 사체 훼손을 끔찍하게 했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그럼 한번 가보죠. 언제쯤부터 이런 기록들이 일단 이것도 뭐 예를 들면 형조 기록 이런 걸로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이제 뭐 실록 같은데도 남아 있을 네. 수가 있고 어떤 사건들이 좀 기록이 돼 있습니까? 뭐 언제부터 봐야 돼? 고려 시대는 근데 이런 준비한 것도 꺼내 봐요. 뭐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는 것처럼 얘기하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아, 권채라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권채. 예. 범인입니까? 아, 그렇죠. 예. 범인인데 범인의 남편인 셈이죠. 그러니까 아. 공동 정범이 그러니까 공범이라고 공범이라고 공동 정범. 공범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권채. 권채라고 예.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그 왜 세종 때 네. 사가독서 제도라고 왜 유급 휴가를 주는 게 있었잖아요. Can't touch this. 몰라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당황스럽다. 너무 몰라서. 사과독서. 아니, 아 그래요 이런 게 아니고 네. 몰라요? 아, 사과독서 제가 뭐예요? 예우 씨 알아요?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아, 어쨌든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네. 그 아무한테나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 약간 안식년 같은 그런 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총애를 받든지 뭐 학식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권체가 사가독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이제 명령을 사가독서 느낌 좋은데요. 네. 사가독서. 네. 그래요? 아 빨리 좀 해봐요. 네. 시간 끌지 마시고. 알았어, 알았어. 이제 근데 이 사람이 집에서는 네. 그렇게 폭군이었대요. 아~ 폭군에다가 여자를 그렇게 많이 이렇게 건드렸대요. 종들을. 아, 그런 사람도 있죠. 여자 종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가만히 놔두기는 너무 예쁘니까 또. 예쁘지, 다 예쁘겠어요. 예쁘지 않은데도 건드리는 것 같아. 젊으면. 타고난 사람들이 있나 봐요. 네. 이름이 덕금이라는 애가 있어요. 덕금. 덕금이. 덕금. 아. 덕금이. 덕금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제 권체 이제 사랑을 좀 받은 거죠 여러 에, 번. 에. 그러니까 얼핏 하면 이제 야 오늘 저녁 와라. 아 마님 계시잖아요. 야 그냥 몰래 와. 저기 뭐한 밤 11시쯤 되면 자니까 우리 집 사람은. 예. 와. 아 알았어요 오빠. 근데 뭐 오빠라니. 반상이 유효라고만. 네, 마마. 갈게요, 이따가. 술상 방하겠습니다. 아니야, 그냥 술병하고. 야, 가볍게 와야지. 들키면 안 돼. 새우깡이랑? 그냥 종이에 조금만 싸서 와라.
전 몇 개 하고 이거. 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고요. 뭐 어디까지 가려고 그래. 아유, 연계 아니, 아주.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네. 그러니까 그걸 들킨 거야 이제 부인한테. 부인이 정씨래요 정씨. 정씨요? 네. 정씨 부인? 네. 앞뒤면 정씨한테 들켰는데 이제 정씨가 네. 얼마나 이 그 질투가 좀 많겠죠 아무래도. 아 그럼요 열받죠. 이제 뭐 화가 머리끝까지 이제 올라온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곤채가 너무 사랑하니까 덕금이를 네, 네. 어떻게 당장 건드릴 순 없잖아요. 네. 그래도 하늘 같은 지아비가 좋아하는데 네, 네. 눈치를 빡 보고 있었는데 네. 덕금이가 이제 할머니가 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종인데 네. 따로 사나 봐 저기 아, 집은 네. 출퇴근 종. 그러니까 출퇴근은 아닌데 이제 얘가 종으로 팔려온 아, 셈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네.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아프시다고. 네. 마님, 할머니가 아프신데 좀 집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이고 참, 꼭 가야 돼 지금? 아니 그 할머니가 위도가 하시다는데. 너네 집안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 아니 저희가 못 먹고 못 살지 않습니까? 아 짜증나. 빨리 갔다 와 그러면. 아니 안 보내줘야 돼. 안 보내줘야 돼? 어딜 가? 지금 우리 집에 할 일 얼마나 많은데. 아니,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금방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너 저 빨리 지금 저 설거지나 하고 있어 너 지금 짜증나니까. 안 될까요? 말도 꺼내지 마 너는. 이렇게 돼서 네. 에라이 씨 갔다 온 거예요. 무시하고 덕금이가 꼬투리를 잡은 거야. 구실 잡혔네. 그래가지고 권채한테 가서 일러주는 거예요. 아 덕금이가 여보 또 해. 하지마. 4년차는 아닌 것 같아. 네. 그래서요. 네. 아니 그리고 덕금이가 네. 밖에 나가서 딴 남자하고 저기 정을 통하고 왔다. 거짓말을 해준 거죠. 아. 그랬더니 이제 권채가 확 기분 나빠진 거야, 얘도. 그렇죠, 그렇죠. 에라이, 이제 난 덕금이하고 니는 이제 끝이다, 씨.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덕금이가 이제 눈밖에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온갖 고문을 했대요. 광에다 가둬놓고. 아, 권채 그 정실 부인, 네. 정실 부인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예 죽이려고 돼요. 이렇게 덕금이를. 네. 종이니까 죽여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옆에서 또 다른 종들이. 네. 아니,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냥 스스로 죽을 수 있도록 해주자. 스스로 죽을 수 있도록. 너무 고통에. 그래서 광에다 가둬놓고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줬대요. 네. 며칠 안 주고. 네. 그리고 똥 오줌을 먹이겠대요. 그래서 똥 오줌도 못 먹겠다고 이렇게 거절하고 이러니까 네, 네. 항문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막 오물 같은 거 집어넣고. 어머나. 아 진짜요? 네. 너무 잔인하다 근데. 그렇게 해서 죽였대요. 항문에 막 딴 사람 똥을 집어넣고 해서. 진짜 엽기적인 자리네요. 진짜. 근데 이제 이게 소문이 나버린 거야. 이게 이제 세종대 사가독서를 명받았던 사람인데 이제 이때는 네. 성종 때 일어난 일인데. 네. 어쨌든 그 성종이 이제 열받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애가 조신하고 행실이 바르더만 왜 그래 이게 이러면서 이제 그 파면시키고 네. 권채는 파면시키고 부인 정씨는 곤장 90대 그러니까 100대를 때리려고 했는데 90대 맞고 죽었대요. 아 그래요? 네. 처벌은 뭐 제대로 받긴 받았네. 근데 그래요? 이제 권채는 또 좀 있다가 복직한대요. 그렇구나. 뭐 권채도 좀 잘못이 있긴 한데 그죠? 그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 어떤 그렇죠. 사실 좀 그래도 정을 통했던 여잔데 사실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죠? 봐줘요. 그냥 그 권채라는 사람이 그렇게 고문하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네, 부인이 좀 그런 거다 보니까. 근데 그 소문이 안 났겠어요. 가둬도 놓고 이랬는데 며칠을 났죠. 알았을 것 같은데. 삐졌겠죠. 삐져서 그래. 근데 그냥 에이 저거 씨 이러면서 이제 안 꺼내줬겠지. 네. 이미 그리고 뭐 통할 만큼 좀 많이 통했고 정도. 딴 여자도 있고. 근데 이상하게 이 얘기가 지금 우리 맥락이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 그 2교시 수업과. 아니 엽기적 살인. 네, 엽기적 살인과는 관계가 있네요. 엽기적 살인. 네, 그 얘기하자는 거 아니었어? 네, 알겠습니다. 방법 자체가 되게 엽기적이긴 하네 진짜. 네, 진짜. 그 얘기 네. 들어보니까 네. 예전에 누구지? 유방의 부인인가요? 여태우, 예. 여태우 맞습니까? 예, 예. 하여튼 그분도 뭐 비슷한 일을 아마 했었다. 그러니까 얼핏 기억이 예, 좀 나는 거예요. 역사에 같은데.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지금도 뭐 많이 잔인하게 죽이는데 예, 예.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네. 처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형벌의 방식 아주 요즘은 뭐 교도소에 보내고 그리고 비공개로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뭐 교수형이라든지 우리 지금 교수형 안 한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만 네, 하여튼.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네. 범죄자 인권도 나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러지만 네. 예전에는 이제 공개적인 어떤 형을 집행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공포감을 주고 또 본보기 일벌백계 한다 이런 네네. 차원에서 아주 잔인하고 잔혹한 그런 형벌들이 많았죠. 지금 말씀하신 한고조 유방의 부인 여태우 입장에서는 네. 그 척부인이라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아, 척부인. 그러니까 이제 한고조 유방이 아주 총애하던 부인이었죠. 근데 이제 이분이 단순히 총애해서 그런 것보다는 네. 이 척부인이 그 유방가 사이에 낳은 애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 아이를 자꾸 이제 백앤머리 송사라고 하죠. 유방하고 잠자리에서 계속 우리 아들을 좀 황태자로 세자 책봉해달라. 결국 그게 이제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조 유방이 죽고 나서 여태호가 올랐죠. 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척부인의 이제 인체를 만들었다거든요. 인체. 인간 돼지라고 인체. 하는데 사람 돼지. 인체? 예, 체. 체하다 할 때 체자인데 예. 한자로 이제 돼지. 네네네. 네. 어떻게 하냐면 이제 뭐 두 팔을 자르고 네. 두 다리를 자르고 혀를 뽑아버리고 눈을 뽑아버리고 귀를 잘라버리고 살 수가 있나요? 그렇게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적절하게 뭐 그거를 하겠죠. 예전에 형벌의 목적은 고통을 최대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면 안 돼요. 능지 제일 그래서 이제 가혹한 형이 능지처참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네. 그 능지처참이라는 거는 능지라는 게 지자가 우리 지각할 때 느릴 지자 있죠. 이런 것들. 능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구릉 올라갈 때 언덕 올라가듯이 천천히 사람 살을 하나씩 포를 뜨는 거예요. 해를 뜨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그 피 안 나게. 계속 해를 떼면서 오랫동안 고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기술이, 그런 기술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네. 그 인체를 만들어가지고 변소에 던집은 거예요. 돼지, 우리, 뭐 이런 변소에. 네. 그런 다음에 자기 아들, 이제 고조 유방에서 이를 위한 2대 황제잖아요. 네. 그죠? 그 황제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다른. 그러니까 그 황제가 자기 엄마가 한 짓을 보고, 뭐 정신적 충격에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나 이래가지고, 그 뭐 계속 병석에 누워 있다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아유 나는 그냥 술이나 마시고 여자들하고 놀겠다 뭐 그런 그것도 있었죠. 그만큼 잔인.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다른 권력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시무시한 형벌을 줄 수 있으니 너희들 알아기어라. 뭐 그런 효과를 기대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형벌이 아주 잔인한 형벌들이 많았죠. 그런 거 뭐 왕이나 왕족들이 네. 어떻게 보면 역기적 살인마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네요, 정말. 조지 폭력배라고 예전에 국가 왕들은. 그렇죠? 왕들이 살인마였다. 아, 사실은 저렇게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누가 마음대로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까 말했지만 이 권체도 네. 그렇게 사사로이 사람을 죽였다가 부인이 죽였다는 걸로 인해서 장인은 파직됐는데 왕이 그렇게 죽였다고 해서 왕이 처벌받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 걔들이 살인마예요. 논리적인 비약의 이름. 뭐 여튼 뭐 그 권체 사건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어떻게 됐습니까? 아, 두 번째 케이스를 보기 전에 고문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고문이요? 그러니까 뭐 태장 도유사 이래가지고 왜 그 외에 네. 여러 가지 이제 부가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죽이더라도 죽이기 전에 뭐 다르게 뭐 고문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니, 태장 고유사는 뭐예요? 태장 도유사. 태장 도유사가 뭐예요? 태는 이제 때리는 거. 아, 형벌의 다섯 가지예요? 네, 네. 장은 곤장.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태는 이제 회초리 같은 걸로 때리는 거고. 네. 고문하는 방식일 네. 수 있죠. 고문. 네. 장은 이제 그러니까 노 접는 네, 것처럼 생긴 네, 그걸로 때리는 거. 네. 도는 이제 노역형. 아, 노역을 시키는 거. 왜 우리도 징역은 노역을 네,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뭐 근데 이제 그것처럼 도는 그거고 유는 이제 유배 보내는 거죠, 멀리. 사는? 사는 죽이는 거. 아, 형벌이네 그러면요. 네. 형벌인데 거기에 부가적으로 가해지는 게 있잖아요. 가령 이제 뭐 때릴 만큼 다 때리고 유배 보내줄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아, 그렇죠. 네. 두 개 이제 조합도 고문을 하는 거니까. 예. 고문 중에 압슬형이 있대요. 압슬. 압슬. 예. 우리 한번 맞춰봅시다. 압슬. 예원 씨는 뭐 같아요? 슬이 그거 아니에요? 슬이 슬써? 한자로? 응. 슬이 슬죠? 슬. 그러니까 금슬이 좋다? 아니요, 그, 또 무식하다고 하실까봐 말을 못하겠네. 아니, 뭔가 어쨌든 압박을 주는 거겠네요. 아, 그렇죠, 압박. 네. 아, 그런 거겠죠, 뭐. 아. 무릎의 압박? 오. 그, 나 무릎 하려고 했는데. 할 걸. 무릎 했어야 되는데. 네, 무릎 써요. 무릎을 뭔가 어떻게 하는. 압슬. 네. 무릎 위에, 네. 그러니까 무릎을 꿇게 하고 그 위에, 네. 저기 뭐야, 무거운 돌이나 이런 걸 올려놓는데요. 그럼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밑에 사금발이, 왜 사기그릇 깨진 거 있잖아요. 사금팔이들 쫙 깔아놓는데요. 이게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무릎이 다 나가거나 이래가지고 거의 저기 못 꿇죠 이제. 그렇겠네요. 안전뱅이가 된대요. 아 그래요. 이게 너무 보기가 끔찍해가지고 네. 영조 때 네. 그 영조 형이 이복형이 경종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경종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소론이 밀었고 네. 영조는 노론이 밀었잖아요. 몰라요.
근데 이제 경종을 독살했다는 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네. 근데 독살을 한 사람이 영조라는 소문이 많이 돌았었거든요. 아, 그 당시 소문에도? 네. 그래서 영조가 적장자가 아니라는 컴플렉스도 있었지만 평생 동안 시달렸던 게 경종을 죽인 왕이다. 이거에 대한 굉장히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아, 오래 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채식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리고 왕은 기본적으로 네. 하루에 5번 정도를 먹잖아요. 아. 오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영조는 가뭄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때 네. 소식도 했고 이식밖에 안 했대, 이식. 아, 그래서 오래 그러니까 살... 밥도 적게 먹고 채식을 하고 오래 살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군졸 중에 한 명이 네. 왕이 이제 왜 그거 궁궐에 있다 한 번씩 왜 밖에 나와서 사람들 얘기도 듣고 그러잖아요. 네. 그때 그 앞에다 딱 가서 네. 경종을 죽인 살인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용기 있게. 네. 그래서 1인 시위를 했네요. 이제 잡혀가서 이제 고문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압수령을 한 거예요. 아. 이제 영조가 압수령을 하라고 했는데 그걸 5번인가를 했는데 그걸 안 질렀대요. 기념도 안 질렀대요. 와. 그 정도 용기 있으면 그런 고문도 근데 그게 했겠죠? 너무 보니 끔찍한 거예요. 영조가 보기에도. 자기가 압슬령을 시켜놓고도 그 이후로는 폐지했대, 압슬령을. 그 정도로 무서운 고문인 거예요, 이게. 그래요? 네. 이번에 CIA 고문 보고서 나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보면 이게 고문을 이겨낼 장사는 없거든요.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 유명한 이제 제야 주먹에 방배추라는 할아버지가 계시거든요. 방배추요? 네, 그래서 이름이 배추예요. 네, 아 이게 별명인데 아. 이분이 이제 50년대 학교를 다닐 때 네. 이제 주먹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전 세계도 돌아다니시고 아주 재밌게 인생을 사신 분인데 네. 그 3대 라디오로 통하거든요. 라디오라고 하는데 백기환 선생, 제야 백기환, 네네. 황석영 소설가 그리고 방배추가 네. 3대 구라 대한민국 3대 라디오 이런데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예전에 이제 80년대 초반인가 70년대 말에 네. 이근한 고문 경감을 했던 양반이 있죠. 그거 한번 잡혀가서 고문을 당했는데 고문 당하고 나서 자기가 거의 한 6개월간 몸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똥오줌도 받아냈고 그 정도로 이제 완전 피오줌을 샀는데 몸을 만들어가지고 다음에 한번 이근한하고 한번 붙자. 나 전 정말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절대 고문은 장사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실 지금 고문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저번에 우리 특전사 예. 뭐 그 잡혀가지고 압박 훈련 받다가 두 명이 죽었지만 네. 사실 그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 고문을 하면 이겨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아무리 뭐 예. 훈련으로 이건 적응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고족이라고 해서 고족? 네. 고족 한번 맞춰봅시다. 고족. 고족 발을 네. 발을 높게 올려놔가지고 피를 머리로 쏠래요. 오. 아니, 자세한 설명은 없는데, 발을 쪼갠대요. 발을 쪼갠. 아~ 발을 쪼개요? 네. 발을, 그러니까, 세로로 쪼개, 자르는 게 아니라 쪼갠다는 건 네. 세로로 나눈다는 뜻이겠네요. 그런 그죠? 느낌이죠, 그죠? 플라나리아 옛날 그 실험할 때처럼. 그러니까 이 자세한 얘기는 안 나와요, 그 이후에는. 그리고, 단근형. 단근. 네. 단근은 뭐지? 근육 잘라내겠지 뭐. 네. 아, 그러겠네. 힘줄을 잘라낸대요. 그냥 뭐 못 긋겠고 힘도 못 쓰고. 아킬레스건 같은 데를. 이거는 주로 도적대가 이제 막 횡행할 때. 도적대를 잡으면? 그때 도적 잡히면 이제 힘줄을 끊었고. 근데 왜 월족이라고 중국 얘기 잠시 하면서 왜 발 뒤꿈치 잘라버리는 거 있었잖아요. 아, 네네. 우리나라도 월족형이 있었답니다, 이렇게. 발 뒤꿈치를 잘라내면 이게 발이 이렇게 너덜너덜해지는 건가요? 앞에 쪽. 걷기 힘들죠, 이제. 무릎으로 걸어야 되나 그러면? 글쎄요. 그런데 거기에 또 예전에 중국에서는 그거를 의족 같이 비슷하게 예, 장착도 돼 있는데. 아, 그래. 기본 도둑들을 그 주로 발 뒤꿈치를 베어버리죠. 그러면 도둑들 못 하잖아요. 도적질하기 힘들죠. 그리고 태배형이라고 해서 태라고 하는 왜 나무를 네. 가지고 때리는 게 있었고. 그 멍석말이 난장형. 그건 많이 나왔죠, 드라마에. 그러니까 난장형은 아무한테나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상민이나 천민이 신분 높은 여자를 범하거나 근친 상간과 같은 반윤리 범죄를 저질렀을 텐데요. 네. 그리고 낙형. 이건 낙형 많이 봤을 거예요. 왜 낙형? 쇠를 달궈가지고 지지는 거. 아, 낙인 찍듯이 이렇게 하는 거. 예전에 우리 저기 성산문회가 사육신들. 네. 이제 쿠데타 음모가 발각되고 나서 세조에 의해가지고 그럴 때 막 인두로 찢고 뭐 그러잖아요. 살을 태우고 뭐.
그를 어디 가슴 쪽을 지지나? 아무 되는 대로 다 되는 대로 다 지지죠. 안 지질 안 지진 부분 골라서 지진데 또 지질 수도 있잖아요. 왜 며칠 지나서 에이씨. 그런데 그런 기록도 있어요. 이게 좀 너무 끔찍한데 네. 살 피부를 벗겨낸 다음에 그 거기에 다 지졌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를 벗겨낸 다음에 맨살 피부를 아. 박피하고 나서 아 박피하고 소금을 뿌리는 경우도 있었대요. 아 진짜 뭐 상상하고 싶지도 않네. 중국에서 가장 가혹한 그게 네. 박피형이거든요. 일종의 왜냐하면 다 사람 살을 다 벗겨내요. 네. 그럼 죽지 않고 한 24시간 이상 버티거든요. 아 그래요? 그 고통이라는 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만 까, 손만 까져도 아픈데.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참 사람이 잔인한 머리를 잔인하네요. 생각하면 지금의 그 잔인함의 어떤 기준이 예전엔 좀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일종의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네.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 물론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아, 그러니까 양반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네. 노비한테나 하긴 하지만 의비형이라고 코를 베내는 형벌이 있었는데 네. 이거는 이제 노비 그러니까 일반 사가에서 네. 노비를 이렇게 벌 줄 때 했대요. 코를 벤다고요? 네. 코를 뱉죠. 아까 맞아. 여태우 거기도 척부기 코도 뱉죠. 코를 베면 그거 사나가는 데는 큰 지장은 없나요? 뭐 이렇게? 살긴 살더라고. 구멍만 있으면 비 오는 것만 막으면 되잖아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잔인하죠 하여튼. 코가 비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코를 베면 그 구멍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왜 아프간 여성 왜. 네. 그것도 코 뱉잖아요. 네. 네. 그 코 벤 사진 되게 끔찍하던데. 네. 이거 보기에 흉하고 이러니까 세종 때 이제 금지를 시켰는데도 사사로이 행해졌대요. 그러니까 뭐 노비가 뭐 물건을 훔친다든지 뭐 이런 경우 그렇겠죠. 아니면 뭐 말 안 듣다든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주로 코를 뱉다. 말 안 들으면 제일 이제 문제죠. 차라리 귀 같은 건 그냥 좀 베도 조금 날 것 같은데 코 베는 건 조금 그렇다고. 그러니까요. 앞에 뭔가 얼굴, 눈, 코, 입 중에 뭐가 훼손이 되면은 좀 보기. 옛날엔 그럼 어디 비구, 어디 이렇게 베고 막 어디 없는 사람 되게 많았겠네, 그죠? 그렇겠죠. 자자형이라고도 있잖아요. 왜 뭐 먹물로 새기는 거. 아 자자. 이마에. 예. 그건 먹물로 뭐, 새겨져요? 먹물 지워지잖아요. 먹물 바늘로 이렇게 문신하는 거죠. 문신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그 바느질로 이제 이마를 쭉 이렇게 그래서, 뭐 예, 예. 하면 쭉 뽑는다면서요? 예, 나는 살인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끔찍한. 예, 그리고 물고문 비슷한 건데 비공 입회수라고. 비공 입회수요? 비공이 이제 콧구멍 아니에요. 예. 콧구멍에다가 이제 입 넣는다. 회수 잿물 잿물을 부은 형벌도 있었어요. 무슨 그 무협지 같은 데서 나오는. 비기 같은 느낌을 좀 그렇긴 하죠. 비공 입회수. 예. 아 그리고 우리가 네. 하는 왜 주리를 틀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주리를 틀으라고 할 때 원래 이름은 가위 주리래요. 가위. 가위처럼 두 개의 목대를 이렇게 한 겁니다. 가위 주리 이렇게 됐는데 네. 이것도 엄청나게 이제 우리가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불구가 될 가능성이 많을 정도로. 사타구니 찢어질 것 같아. 그렇죠. 이게 그래서. 가위 눌렸다 하잖아요. 악몽 꾸었을 때 여기서 네. 나온 말이래요. 가위 주리에서. 아 진짜요? 그 사극 보면 이 장면이 꼭 나오잖아요. 주리를 틀어라. 사극에 꼭 나오는 두 가지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여자 배우 톰 여배우의 목욕 장면 하나. 그렇죠. 그 다음에 주리 틀은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주리 틀은 장면을 넣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게 들어가야 이 남자 시청자들이 그걸 그렇게 좋아한다네. 그러니까 약간 그 어떤 과학적인 이런 것들을 잔인해서 좋아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여자가 이게 그 화면 잘 보면 이 주리를 딱 틀면서 여자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막 소리 지른 장면을 옆에서 딱 찍거든요. 네. 하 이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아 이렇게 이제 소리, 그걸 이제 굉장히 클로즈업을 해서 그 여자 얼굴을 이렇게 비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리 트는 그 나무작대기 장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자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소리 지르는 그 장면. 그거를 보여주는 게 시청률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게 있는 거예요, 진짜? 주리를 드는 게 보면 불구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안전뱅이가 네. 그렇게 줄이 틀려도 다 걸어다니는 그 사람들 나중에 보면 아, 그거야 드라마잖아요. 잘 걸어다녀? 드라마니까 그 양반들 인두로 지져도 참아요. 그렇죠. 그 흔적도 안 남아 막 나중에. 아니 그거 뭡니까 그때 거혈형 있잖아요. 소 다섯 마리 말 다섯 마리 끌고 몸이 각각 분해되잖아요. 그게 거혈형이에요. 예, 거 술의 그자 예. 찢어질 열자. 아 거혈형. 예, 그러니까 보통 소 다섯 마리나 말 다섯 마리가 각각 그러니까 사지 목 이런 데 예. 그러잖아요. 네. 왜 영화 나왔잖아요. 혈의 누에 그 천호진이 거혈형 당해가 죽잖아요. 네. 그게 어, 그거 보면 나, 예, 나오거든요. 이제
그 혈인누라는 영화에 보면 이 소가 끓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생각해 보세요. 소 이거 하면 이거 하면 이게 사람이 이 나가는데 사실 그 영화에서는 그냥 그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 더 끔찍하거든요. 이 기록을 보면 이게 분해가 되면서 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했습니까? 살이 찢어지면서 아니 오장육부가 다 튀어나오고 그리고 저게 어. 생각보다는 이게 아무리 해도 이게 잘 안 끊어지더라고요. 칼질을 해준대요. 아, 그니까 그 뼈도 끊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뼈가 탈골이 돼버리고 다 나는 한다. 아, 근데 아 진짜 못듣겠다. 붕근 착골. 그러니까 무협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육이 우리가 쉽게 막 소가 이렇게 끌면 찢어질 것 같지만 안 찢어진대요 생각보다는. 아. 그렇겠죠. 이게 이렇게 뭔가 탁 끊어지는 개념이어야 되는데 찢어지려면 살이나 뼈가 되게 그게 강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문명사회라는 게 이제 야만적 폭력, 공개적 폭력이 이제 어쨌든 비공개화되고 그리고. 고통을 사실은 최소화시키는 게 오히려 낫다 이건데 그 다 똑같습니다.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도 예전에 왜 천일의 앤 이런 거 있죠. 엘리자베스 1세 그 그때 보면 천일의 앤도 보면 나중에 사형당할 때 그때는 사형 집행인이 도끼로 참수를 하거든요. 이왕 목을 도끼로 찍어버리고 그리고 뭐 그 당시 영국에도 있잖아요. 이 고통받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국가 권력이 정당한 일을 하고 우리 국가 권력이 이런 나쁜 놈을 처형하는 게 정당하다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잔인하게 죽여요, 다들.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는, 아니, 지금 요즘은 좀,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국가에 함부로 까불지 마라, 이거죠. 대항하지 마라, 이런 이제 경각심도 주고, 공포 정치를 하는 거죠, 사실. 막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그래도 지금 어쨌든 인류가 발달하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좀 최근에 와서야 인권 신장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없어지고 그랬는데, 옛날에도, 그럼 옛날에는 왜 똑같은 사람들인데,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길래 그런 식으로 처형을 해도 괜찮았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렸죠. 인류 역사가 한 5,000년, 6,000년 된다 생각하면, 네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개념이 나온 게 이제 결국 18세기 정도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독립 그리고 프랑스의 대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거치면서 이제 하나의 어떤 인권 평등이라든지 사람의 권리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제도화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그 뭐 거의 4,700년간을 지배 계급 어떤 신분제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르죠, 사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같은 인간으로서 바라보면 이건 당연히 그거 되는데 동물로 생각하고 동물도 요즘은 동물 보호하자 이러지만 그게 달라지는 거죠. 잔인한 개념이 우리가 꽃잎을 꺾고 풀을 뽑고 하듯이 뭐 그런 개념 아니었을까 그때. 잔인하다는 생각 자체가 처음엔 좀 들 수가 없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왔겠죠. 아 근데 난 아 그 소가 끓을 때 그렇죠. 생각만 하면 끔찍하죠. 네, 그러게요. 진짜. 아, 진짜. 봤어? 봤어? 오늘 그 광화문 앞에서 소 끓었잖아. 누가 죽였디? 이번에 바람핀 그 여자 하더라고. 막 소 5마리가 막 다 끊는데 아, 막 옷이 다 벗겨졌더라고. 그 대역죄인이나 그리고 거연령 당하는데 내가 잘못 봤나 보네. 근데 머리 산발했다고 여자로 본 거 아이가? 미안해. 끝. 아, 보통 이제 대역죄인들을 그렇게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흔한 일은 아니었겠네. 그렇죠. 그러죠. 그래서 인조 때 사실 이게 너무 잔인화돼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거혈형이나 이런 거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폐지를 시키거든요. 근데 그래도 조금씩 했는데 이제 완전히 폐지된 건 이제 우리 갑오경장, 갑오개혁. 그때 신분제도가 없어지고 다 이제 하면서 이제 폐지가 됐죠. 근데 뭐, 그, 태종이라든지 세조, 연산군, 광화교군, 이럴 때 이제 이런 끔찍한 처벌들이 많았다고 하거든요. 권력이 이제 초기에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 권력이 쿠데타로 인해서 성립되니까 이 정통성에 문제가 많으니까 이게 그런 처벌도 많이 일어났겠죠. 혹시 그 예전에는 연쇄살인범은 없었나요? 연쇄살인범으로 볼 만한 그런 건 없더라고요. 기록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역기적 살인을 하고 하잖아요. 네네. 하는 이유가 주로 이제 무슨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거라든지. 그러니까 왜 개인적인 어떤 이 정신적 이상에 의해서 사람들을 해치고 이런 게 아니고 주로 이제 자기의 명예 아니면 가문의 뭐 원한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라서 목적이 확실한 거예요. 이제 대상이 확실하니까 연쇄살인을 일으키고 할 정도의 그런 건 없는 거죠. 요즘에는 불특정 다수 묻지마 살인 이런 게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끔찍하죠. 예전에 그러면 그 지금의 뭐 아랍 이슬람 문명 같은 데서 벌어지는 그런 어떤 명예 살인 같은 것들, 예를 들어 뭐 우리 딸이 니네 집 아들이랑 어떻게 뭐 정부를 통했는데 이건 안 되는 일이라 우리 딸을 뭐 죽인다든지 이런 일들은 그러면
아, 그러니까 명예살인 같은 건 있죠. 옛날에도 특히 정조 있잖아요. 정조대왕. 네네. 정조대왕 같은 경우는 이런 명예살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했대요. 아, 그래요? 네. 아, 명예살인해도 뭐 그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네 이러면서 네. 봐줬다. 뭐 복수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끔찍하게 또 죽인 거예요. 이걸 보면 윤덕규라는 사람이 덕규? 네. 아 이번 또 이름 안 좋네. 덕규? 이름 느낌이 안 좋네요. 덕규? 아까 덕금이 나왔잖아요. 덕금이 덕규. 이제 서자인데 네. 저 윤언사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네. 이제 그래서 윤언사라는 사람하고 이제 싸운 거예요. 싸우다가 저기 윤언사한테 맞아서 죽은 거예요. 윤덕규가. 덕규가 죽었어요. 덕규가. 예, 예. 예. 덕규로 들리지 자꾸. 덕규의 아들인데 네. 윤항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예. 아까 말했지만 윤원서는 이제 윤덕규의 서자예요. 그러니까 정실부인이 아닌 다른 데서 난 아들이고 윤항은 이제 적자예요. 이제 네. 정실부인에서 난 이 윤원서를 칼로 찔러 살해를 했는데 그냥 죽인 게 아니고요. 죽이고 나서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어서 어깨에 메고 관가에 가서 자수했대요. 배를 자르고 그 내장을 내장 꺼내서 어깨에 메고. 야 우리가 그 전라도 왜 그 벌교 쪽 욕 보면 살벌하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 그분 뭐 내장을 꺼내서 줄넘기를 한다는 등. 네, 뭐 막 쑤신다는 등. 먹물을 눈에 있는 먹물을 뭐 쭉 뽑아버린다는 이런 얘기. 맞아 맞아. 아 그 내장을 어깨에 메고. 네. 그리고 또 다른 이런 식으로 이제 왜 원한 복수인데. 네. 그 양갓집 주수인데 김은혜라는 은혜? 이제, 예, 은혜. 네, 은혜 알 것 같은데. 알아요? 느낌 좋죠. 은혜 은혜 알죠, 저는. 네. 어떻게 알아요? 은혜랑 예전에 사귀었어요? 야, 씨. 그 사람인가? 은혜? 아니 은혜? 은혜. 은 아이. 은혜, 은혜. 은혜, 은혜 이쁘네. 근데 이제 기생 출신인데 아. 나이가 든 안씨라는 할머니가 있었대요. 아, 안씨. 은혜예요? 은혜, 예. 은혜예요. 여자 이름 하나 이렇게 좋아하시다니 진짜. 아, 네. 예, 그래서 안 씨라는 할머니가 있는데 예. 은혜를 잘 본 거예요. 아, 예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잘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야, 내가 중매 하나 서줄게. 저요? 야, 저기 건너마을에 네. 칠봉이라고. 야, 애 괜찮던데. 키 커요? 키도 좀 크고 얼굴이 하얀 게. 남자애가? 원래 옛날에 얼굴 하야지 왜 농경사에서는 얼굴 흰 사람이 가장 이상형이죠. 아, 얼굴 하얀 사람은 옛날부터 선호했습니까? 우리가? 아니 농경사에서는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얼굴 하얗다는 건 일을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고 일단 돈도 있는 거고. 아. 피부도 좀 좋아 보였겠죠. 하야면. 지금 왜 피부민들 보면 그쵸, 예뻐 그쵸. 보이잖아요. 그냥 하얗고 이러면 예쁘죠. 예쁘잖아. 일을 안 했어요, 제가. 예원이는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소개, 그러니까 중매를 살려고 네. 했는데 됐다고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꾸 이제 중매 조겠다고 하는데 됐습니다. 저는 안 할랍니다. 막 이러니까. 할머니 기분 나빴구나. 기분 나빠진 거야. 어머. 소문 낸 거예요, 얘가. 이 할머니가. 예. 네. 저기 다른 남자하고 저기 잤다고, 은혜가. 피곱해. 그래서요. 이 김은혜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아, 열받았구나. 그러니까 소문을 들은 거야. 이 할머니가 이씨 이렇게 된 거네요. 할머니 찾아가가지고 얘랑 해요. 찾아와야죠. 뭘? 찾아와야지 나한테. 내가 이제 안심. 아, 나 이제 하라고요. 할머니. 아니, 야, 이년아. 할머니... 네? 뭐라고요? 이년아. 이년아? 아니 나 지금 칠복이 내가 소개 안 받았다고 지금 나 소문내고 다닌 거 나 들었거든요. 너 딴 사람하고 잤잖아. 안 잤어요. 할머니가 봤어요? 봤어. 어디서 봤어요? 대나무 숲에서. 대나무 숲에 간 적이 거긴 아닌데? 어? 어디야? 아 방앗간이었나? 아이고. 그래서. 어쨌든 찾아가가지고 네. 자 보세요. 목, 어깨, 겨드랑이, 팔, 목, 가슴 18군데나 찔러서 죽였대요. 칼로요? 은혜가? 할머니를. 와... 원한 관계가 그래서 말 같은 걸 함부로 정말 조심해야죠. 그러니까요, 진짜 말이 진짜 무서운 거더라고요. 할머니도 잘못하긴 했네. 그 시대 때 남자랑 잤다고 그렇죠, 그런 말은 치명적이지. 황사께도 망친 거죠 얘는. 그러니까 자포자기야 내가 볼 때는. 어차피 이제 어차피 끝났는데 지금 나이로 치면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애인데 이제 할머니를 죽인 거지. 지금 같으면 상관없는데
네? 왜요? 네? 아니, 지금 같은 딴 남자 살아야 되는데. 아... 그래서 어쨌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사람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론 윤항은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살해한 거잖아요. 그 석방. 아. 그리고 이 은혜도 좀 무고를 당해가지고 그렇죠. 복수를 한 셈이잖아요. 얘도 석방. 아, 아무런 처벌 없이. 네. 그러니까 정조 때 있었던 일인 거예요. Can't touch this. 정조 대왕이 정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나요? 멋진데 이번 거는? 괜찮습니다. 잘 된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어쨌든 조선시대 형법이 대명률에 의존했었잖아요. 대명률이 뭐예요? 네, 대명률. 그러니까 명나라 때 그 법률에 의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경국대전이라든지 속대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대명률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선진국 우리도 지금 보면 미국이나 아, 우리 유럽 선진국의 뭐 그걸 뭐 독일 헌법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앞선 나라의 걸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중국이 앞서 아니죠. 있었다 그렇잖아요 훨씬 그건. 앞섰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에 보면 부모나 조부모를 죽인 사람을 자손된 자가 임의로 살해한 경우에는 장 80대에 처하는데 네. 부모와 조부모를 살해할 당시 그 자리에서 직접 죽이면 무죄 아 그러니까 나중에 죽이면 장을 때리는데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보고 죽이면 무죄. 정당방위 뭐, 식으로 생각을. 눈이 뒤집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유교 사회지 않습니까? 효를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를 죽인 그 원수를 불구대천의 원수. 그치? 그렇죠. 그렇죠. 하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대요. 하늘을 이고 같이 살 수 없는. 네, 그렇죠. 하긴 사실 부모 죽이고 이러면 못 견딜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렇죠. 지금도 아마 뭐 상당히 아마 정상 참작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만약에 근데 이제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근대사의 원리는 네. 이제 사적인 복수, 아, 그렇죠, 린치를 그렇죠. 금지하고 있으니까. 그게 국가에서 검찰을 통해서 이제 형벌권을 복수의 권리를 국가가 다 독점하는 거죠. 아직 지금 종이가 아니 대충 정리하면 이렇게 없어져요. 한 세 장 거두셨네. 이렇게 하면 없어지고.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사실 저기 뭐 목차 나온 거라서 이거 없애고. 목차도 넘어오세요 요즘에? 어디입니까? 그거 한번 너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네. 네. 아니 이건 책을 사서 봤어야 되는데 아. 못 봤어요 내가. 알겠습니다. 뭐, 안타까워요. 예. 그럼 뭐 또 3기시로 또 넘어가요. 근데 너무 잔인한 것 같지 않아요 이거? 글쎄 오늘 조금 그러게요. 얘기 강도가 좀 세긴 한데. 그래서 뭐 그냥 이 정도로 해도 좋지 않을까. 뭐 그 뒤에 것도 굉장히 잔인한가 보죠? 대부분 다 그렇죠 뭐. 혹시 모르니까 또 편집될 수 있으니까 하나만 좀 한번 가보죠 그럼 하나만 간단히 가. 또 세종 때예요 그러면. 세종 때 좀 이번에는 이제 어쨌든 주로 종을 많이 이렇게 죽이는 것 같아 보니까. 그렇겠죠, 네. 이맹균이라는 이제 그 명문 대가의 사람이 있는데. 맹균. 맹균이. 예. 아주 독한 균. 멍청한 균? 맹균? 네. 이것도 역시 이제 계집종을 가까이 했어요. 이명균이랑. 아유, 참. 너무 가까이 한다. 아내가 네. 이 씨예요, 이 씨. 네. 이 씨 아내가 또 이걸 질투한 거야. 아, 할 만해.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 자르고 뽑고. 아, 그 종에, 종에? 네. 네. 방소에 가득 와서 굶겨 죽였대요. 아. 좀 이건 좀 노멀한데요, 그래도. 네. 근데 이제 네. 문제는 이맹균이 그 다음에 행동이 문제인데. 네. 예, 아까 말했지만 막 사사로이 자기 종이라도 죽일 수는 없잖아요. 네. 죽이는 건 마음대로 못 하게 네. 돼 있으니까. 네. 그게 들키가 두려워가지고 길거리에 그냥 버렸대요. 종을. 아 시신유기. 네. 시신유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데 그런 건 파묻는 게 낫지 않아요? 얼굴을 알잖아. 그렇죠. 예. 이 종, 그러니까 여자 종일 것 같은 보일 거 아니에요. 얼굴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누구네 예. 종이냐? 그럼 뭐 그렇게 그 어디 산에다 맹균인의 밤에... 종이다. 그럼 딱 들킬 것 같은데 왜 길거리에 버린지 몰라. 그걸 우리한테 그러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이맹균이라는 사람이 뭐 처벌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아니 그래서 이제 막 그 네. 수사가 진행됐을 거 아니에요. 포도청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네. 그 이맹균이가 자기가 이제 들킬 것 같은 게 자수했대요. 아. 자수해서 이제 귀양 갔대. 아, 귀양. 사람을 죽였는데.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아까 말씀대로 이제 노비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집주인, 양반 주인들이 나름 어느 정도 국가에서 물론 그건 하지만 어느 정도 네. 처벌을 행사할 수 있는 그죠. 권리가 자기 재산이니까 그런 그렇죠. 게 있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아까지 말한 친족 살인 이런 거 있잖아요. 아들이 네. 아버지를 죽인다든지. 네, 네.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정말 좀 끔찍한 사건들 있잖아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이게 본래 이제 유학자 중에 동중서라는 양반이 있었는데 네.
한나라 때 학자인데 이 양반이 제시한 이론이 천인 감흥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천. 천인. 하늘 천 사람인 네. 감흥. 서로 이제 응한다. 서로 네네. 통한다. 이렇게 기가. 감흥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한나라가 서로 만들어지고 나서 이 황제의 정통성을 뭐 해줘야 되는데 사실 유방은 완전 깡패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리를 하다가 본래 황제는 하늘이 낸 사람이다. 우리 요즘 대통령도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다. 하늘이 낸 사람이다 이러잖아요. 대통령. 그렇죠. 그 듯이 하늘이 낸 사람이다 해야지 이게 꼼짝을 못할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뭔가 되는 건 하늘하고 이게 기가 통한다. 그래서 이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신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그게 그늘이 뭐가 있냐. 바로 이런 거.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면 또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 지금 하늘이 경고를 내린 거다. 이거지. 왕이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끔찍한 사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이게 하나의 역작용, 부작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이 조선시대 때 발생하고 네. 하면 근데 대단히 자기도 스스로 이제 막 자기 자신을 탓하고 뭔가 액션을 취해야 돼요. 뭔가 내가 덕이 부족해갖고 이런 일이 났다. 자식이 아비를 죽이고 아비가 그러면서 이제 이런 모습을 또 근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또 옛날을 보면 되게 또 사람 목숨을 가벼이하고 형벌을 막 공개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당시 이제 우리가 이제 공개 처형을 통해서 처벌을 해가지고 뭔가 공포 정치를 하고 경각심을 네. 주기 위한 거고 현대는 이제 아까 인권 보호라는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감시하는 거 있죠. 스스로 감시하는 것들을 이제 예방의 목적을 두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공개 처형을 안 하는 거거든요. 네. 아, 그 무슨 공개 그러니까 어떤 감시 그러니까 네. 예방 범죄 예방을 위해서 네. 처벌보다는 이제 예방에 이제 중점을 두는 걸로 바뀌었고요. 이제 어떤 주로 방식 그리고 그렇게 가면서 이제 실제로 어떤 공개적으로 처형을 한다는 이런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이제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부작용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18세기 이제 요럴 때 네. 공개 처형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 그게 일종의 축제가 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놀러 오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자주 진짜 놀러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구경거리 그러니까, 구경거리 네,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죽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처음엔 축제로 해가지고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형수들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호소를 하는 거야. 그지? 내가 부당하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의식이 또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막 갑자기 이제 오히려 막 그게 그래. 저 사형수 말이 맞다. 말라. 죽이지 마. 군도 영화에 보면 마지막에 네. 그 다 잡아가지고 교통 처리하는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다 갑자기 봉기를 하잖아요. 구경하러 왔다고. 그런 식이 되니까 예기치 못한 국가 권력에 오히려 승복하는 게 아니라 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바꾸는 게 있죠. 네. 아, 그런 면이 좀 있을 수 있겠네, 진짜. 죄인을 영웅시하게 되고. 그러니까. 영웅이 만들어지니까 국가 권력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오히려 비공개물이죠. 멜 깁슨이 주연했던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 보면 마지막 장면에 프리덤 뭐 이런 걸 이제 외치면서 아마 죽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 있던 군중들이 막 그렇죠 동요를 하고 격동하는 거죠. 네.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네. 그렇죠. 국가적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19세기부터는 그래서 이제 범죄를 예방하는 쪽으로 가면서 이제 공개 처형은 줄어들고 그 대신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스스로를 감시하는 거 있지. 스스로 네. 국가도 감시. 감옥이라든지 학교, 병원 이런 것들이 더 이제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학교에서 이제 자기 신체를 통제하는 법을 배우잖아요. 규칙을 따라야 되고 늦게 오면 벌을 받아야 되고. 네. 그러니까 스스로를 딱 자기가 통제를 하는 이제 훈련을 시키고. 당연히 병원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전염병 잘못 돌아보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네. 병원에 만약 조금 뭐 잘못하면 무조건 강제 격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감시하는 것들 스스로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그 어떤 통제 시스템의 가장 그 이상적인 모델이 네. 어떻게 보면 우리 김 PD님 아닙니까? 왜요? 학교 교육 굉장히 잘 받으셨잖아요, 그죠? 아니요. 에이, 잘 받으셨으니까 그 저 좋은 학교 가시잖아요. 정 교수가 잘 받았죠. 아, 그래요? 네, 그럼요. 뭘 잘 받아. 그 보통 몇 등 하셨어요, 우리 저 정 교수님은? 그냥. 아니, 뭐 두 분 아시니까 뭐 한번 그냥. 아, 그건 얘기할 그런 이야기.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보면 네. 옛날에는 이제 왕조 시대 때는 네. 처형을 당한 사람이 물론 큰 죄를 지어서 처형당한 경우도 좀 대부분 다 보면 옳은 일을 하다가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왕에게 저항하고 이런 거지. 그쵸. 보면 딱히 다른 일반 백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의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게 가능하겠죠. 저희 그 2교시 딱 공연차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네. 3교시에는 또 어떤 얘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왜 저 공무원연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연금제도 관련해서 이제 관료들 옛날 관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얘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공무원들은 과연 우리 과거의 공무원들은
어떤 그 삶을 또 청렴하게 사셨는지 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에 찾아뵙겠습니다.